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1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무슬림을 위한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이슬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소서. 날마다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무슬림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토록 적게 증거되었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교만과 냉정함을 제거하시고 무슬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들이 당신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먼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만일 우리 중 누군가 무슬림의 손에 고통당하게 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예전에 섬겼던 가까이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저희 정 집사님이라고 선교부를 저랑 같이 섬겼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올리셨어요. 지난 주간에 자기가 어떤 쇼핑몰에 갔다가 차를 세워두고 이제 쇼핑을 끝나고 와가지고 시동을 딱 켰는데 뒤에서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히잡을 쓴 여자가 딱 타더니 둘이 보고서 서로 놀란 거예요. 보니까 옆에 차가 똑같은 차가 있었는데 자기 차 그 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분도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갑자기 히잡을 쓴 무슬림이 뒤에 들어와서 딱 앉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테러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 놀랐다는 이렇게 아티클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슬림들 정말 경계하고 물론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열매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죠. 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주간 이제 오늘까지 여섯 번째 우리가 이슬람 강의를 하는데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제 그 시원하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못내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아마 지난주가 상당히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네 가지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기독교가 무슬림의 문화를 파괴한다, 또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이 성경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번, 2번에 관해서는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3번은 지난주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믿을만 한지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달리신 것은 인정합니다. 꾸란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성경을 읽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했고요, 오늘은 꾸란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보시면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고요, 태국, 아마 베트남, 여기가 지금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를 위치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타일랜드와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낀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를 예전에는 깜뿌찌아라고 불렀는데, 크메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원래 이 크메르 종족이요, 이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거의 다스려, 한 3분의 2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깜푸차 반도, 깜푸찌어라고 하는 단어죠. 크메르 종족의 땅이다라고 해서 깜푸치어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베트남의 리 왕조는 이제 중국에서 13, 14세기 경에 이렇게 내려온 왕족이고, 또 이 타일랜드도, 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변방에 있던 제국이 내려오면서 침략하면서 캄보디아 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동북쪽으로 한 80마일 정도, 130km 정도 떨어진 깜뽕짬이라는 데 살았는데, 이 깜뽕짬은 거리는 80마일인데요, 가는 데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워낙에 길이 안 좋고, 그래서 저보다 아마 우리 구동혜 선생님이 프놈펜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 길이 사실 뭐 사람이 1년에 한 4천 명 정도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죠. 저희가 그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슬림 마을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안에 약 한 3% 정도 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의 무슬림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히잡 비슷하게 쓰고 다니는 여학생들이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슬람 그 마을에서 온 무슬림 학생들인데, 제가 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한 학생이 이 꽃소돈이라고 하는 섬에서 성장하고 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었는데, 자기 마을에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이 무슬림 마을 있는 것을 보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 마을은 절반은 불교고 절반은 무슬림입니다. 근데 무슨 경계가 면도칼 그어놓은 것처럼요, 마을의 절반은 딱 거기서부터는 무슬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절반은 불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초등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학교가 교실이 없는, 교실 두 개짜리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저 뒤에 멀리 보이시는 게 이제 절이거든요, 사찰. 그냥 뭐 사찰 건물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나무 건물 지어서 사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찰 건물까지 빌려서 세 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1, 2, 3학년들까지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요. 4학년이 되면은 한 6km 정도 떨어진 학교로 애들이 아침에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1시간 반을 자전거 타고 학교 갔다가 또 배 타고 강도 건너갔다가 4학년 때부터는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LA는 한 교회 도움으로 우리가 1년에 한 교실씩 지어주자. 그래서 매년 이제 교실 건축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담장도 쌓고 나중에는 교실 6개, 저 뒤에 보시면 2개가 있고 앞에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다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슬람 마을 아이들도 거기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그럼 보시면은 조금 더 실감 있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깜뽕짬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깜뽕짬 도시 보이시나요? 저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는 이 꼬펜이라고 하는 섬 안에 있는 무슬림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강을 쭉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요 지역으로 가면은 있고요. 지금은 아까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예, 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예, 왼쪽으로 보이시는 빨간 벽 기와 건물이 학교고, 예, 그 땅이 절 부지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앞에 절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절을 짓고 나서 요 중간에 있는 그 보시면은 정중앙에 있는 라인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 밭을 중심으로 라인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는 무슬림 마을이고 왼쪽으로는 불교 마을인데요. 오른쪽에 불교 사원에 필적할 만한 모스크를 또 이렇게 건축을 해놨습니다. 미국에서 한 40만 불 정도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사실 그 중간에 보시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 앞에가 이 학교 선생님 그 완나라고 하는 선생님 집이고 그 선생님 가지고 있는 땅인데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대 종교가 함께 이 마을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뭐 교회 건축은 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그럼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그 초등학교를 막 지어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염을 막 기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딱 보면서 너도 무슬림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가 말하는 무슬림이 누군데? 아, 알라를 믿어야지. 그 알라가 누군데? 네가 말하는 알라가 누군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래?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데. 그랬더니 그럼 너도 무슬림이구나. 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저희가 치과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주민들 치과 진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섬기시던 그 로꼬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같이 그 마을 진료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현지 교회죠. 절대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목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관계를 트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꼬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지도자가 와가지고, 무슬림 지도자가 와서 이제 뭐 진료받고 뭐 이렇게 해주다가, 야, 백 선생님은 누군데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냐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마을에서 막 이렇게 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아니고 너 무슬림이라고 했냐? 그래서 내가 언제 무슬림이라고 했냐?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 그 하나님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러면서 겨우 무마했는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한 10개월가량을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위협도 느끼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를 속였다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갔다가, 저희 파송교회에서 단기팀이 왔는데 그 마을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편지에 늘 그 마을에 대해서 썼으니까 제가 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면 좀 이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팀들이 아 그래도 가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와야지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마을 지도자들이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나와가지고 왜 백 선생님 요즘 안 오셨냐고 기다렸다고 뭐 그러면서 반갑다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저희 파송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좀 이렇게 이상한 거야. 아니 분명히 뭐 일이 있었다 그러고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가 안 들어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을 지도자가 아들이 12학년인데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 장학금 줘서 대학 공부시켜달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면서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마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백 선생님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무슬림들이나 다 나비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선지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우리가 나비 아담의 후손이고 무슬림도 크리스찬도 다 형제 종교다 사스나 봉 뽀온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왜 아담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배 타고 이제 집에 와서 꾸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는데 꾸란 안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2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선지자 아담, 나비 아담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 2, 3주, 한 주 조금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꾸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아담이 선지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막 아 그 꾸란에 나온다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안 되니까 꾸란 선생한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꾸란 그 모스크 옆에 사는 꾸란 선생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꾸란 선생이 저보고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찾아갔는데 다시 제가 또 한 번 꾸란을 읽어봤는데도 여전히 못 찾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갔더니 그 집 앞에 가서 그 딸이 나와 있길래 야 아빠한테 나 왔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저도 다 들리는데 나 어때? 없다고 얘기해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동안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꾸란을 읽다가 꾸란 한 구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근데 그 구절을 읽다가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아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왔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아담은 선지자들의 조상이고 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혼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제가 막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또 방문하게 돼서 그 꾸란 선생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 마을은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해. 오다가 만나면. 근데 마침 딱 가는데 저기서 오토바이 타고 딱 오는데 제가 딱 중간에 도로를 막고 아 인사하고 그랬더니 아주 곤란한 듯이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꾸란에 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고 아담이 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그랬더니요 막 저한테 큰 소리 치면서 거부라고 내가 꾸란에 나온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그러면 내가 꾸란을 여러 번 읽었는데 도대체 아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꾸란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6주 동안 제가 꾸란 선생한테 꾸란에 나온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6주를 공부 마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아, 이분이 아담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꾸란은 아담의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구나. 제가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루크로 선생님 나랑 성경에 나오는 아담 얘기 한 4주만 공부해 보겠냐고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자고 제가 먼저 6주 공부했으니까 4주 정도는 땡겨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4주 동안 제가 열심히 그 성경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더니요 너무 재밌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주 다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드리스 그 에녹이죠. 그 꾸란에서 에녹을 이드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아랍어로 이드리스도 그 선지자인데 그 에녹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고 그것 좀 가르쳐 한번 또 알려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꾸란에 있는 걸 먼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꾸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꿀 안에는요 에녹에 관해서 두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에녹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에녹도 성경에 몇 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끝났더니 그러면은 노아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꾸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그 꾸란 지도자랑 아브라함까지 여섯 번째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꾸란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네 번째, 룻, 이삭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중대를 입학해서 기독학생회가 있습니다. 중대 기독학생회 SCM이라는 그 모임에 나가서 매주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1학년 1학기를 잘 지내고 여름방학 끝나고 1학년 2학기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랑 같이 기독교 SCM에 있었던 그 자매 중에 하나가 JMS라고 하는 2단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JMS 들어보셨나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2단이 그 정명석 씨가 만든 2단이죠. 그래서 이게 뭐 통일교에서도 이렇게 관련이 되고 아주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2단인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독학생회 그 청년들이랑 같이 그 자매를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거의 전체 계속 가서 설득하고 기독교 서클 연합회 가가지고 그 JMS 모이는 강의실 폐쇄하도록 압력을 가해서 모임도 학교 밖으로 나가서 모이게 되는데 그 자매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이제 태권도부에 있었는데 태권도부에 저랑 같이 SCM 가던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러면 우리 둘이 JMS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저 빼내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2학년 1학기에 들어갔더니 30단계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성경 내용이고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2단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한 16과까지 공부하다가 2학년 2학기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을 맡게 돼서 이제 그만두고 못 나가고 그 형제는 계속 공부했는데요. 3학년 1학기가 딱 됐는데 이 형제가 JMS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제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형제 자매를 빼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SCM 그 선배들 리더들이 또 가서 설득도 많이 하고 자주 연락하고 만났는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요 4학년 1학기 때 그 형제 자매 둘 다 나왔어요 JMS에서.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종아 너도 30단계까지 다 공부했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99%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단계부터 29단계까지 어떤 논리들이 전개되는데 그 논리가 전부 다 30과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적용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그런 어떤 답변들을 다 해나가면서 29과까지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30과의 지렛대처럼 딱 물려 있어가지고 이 30과를 수용하면 모든 게 의미가 있고 이 30과를 거부하면 나머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29가가. 근데 그 30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동명성이라고 부르는데 동명성이 영어로는 모닝스타인데 그래서 Jesus Morning Star, JMS,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명석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가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29가까지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게 99%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방학 때 되면 수련회 가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졸업하면 취직 보장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전할 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23명인데 이 23명을 29가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다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아에 관한 어떤 삶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꾸란에도 두 번이나 이사 알마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사가 아랍어로 예수님이라는 표현인데 알마시 마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Jesus the Christ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예수님에 관해서 한 예언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도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먼저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100% 거부당합니다. 왜냐면 그게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슬림의 신학이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모든 신학적인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마음도 열리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어떤 이해가 넓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전도법을 해나가게 됐는데요. 그럼 보시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꾸란에 나오는 구절들 여러분 아마 글씨가 너무 작아서 거기는 죄송하지만 아마 그 보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표를 제가 프린트아웃해서 다음 주 수요일 때 가져가시도록 앞에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꾸란의 구절이 있고 성경 구절, 아담에 관해서, 에녹에 관해서 두 구절 있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에녹에 관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노아에 관한 구절은 조금 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한 두 번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고요. 아브라함은 뭐 세 번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여러 구절들이 꾸란에도 많이 나와 있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롯, 이삭, 이스마엘,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사무엘, 다윗, 솔로몬, 욥,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21번은 조금 논란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줄키풀이라고 하는 그 꾸란에 나오는 인물이 과연 에스겔이냐 아니면 다니엘이냐 이제 그런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그다음에 스가랴, 세례요한, 그래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25번 나오는 것은요 아담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꾸란에 죄송합니다. 꾸란의 모든 인물들은요 이름이 20번 이상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모하마드의 이름은 4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만 25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진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아담,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이런 메시지가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담 일과는 이제 최초의 선지자 그래서 제가 쭉 연구를 했었고요. 꾸란에 보면 아담에 관한 기록이 여러 장에 꾸란의 1장부터 114장까지 이게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우리 성경도 크게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또 완전히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초에 90일 성경 통독할 때 그 90일 통독령, 통큰 통독이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구입하신 분도 있고 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성경은 완전히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을 다 그 잘라가지고 시간대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해놓은 그런 성경인데 우리 그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꾸라는 연대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뒤에 뭐 시간 순서가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이랑 모세랑 같이 등장하고. 예, 뭐 이게 뭐 어느 시대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들인데 이 아담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은 20장, 7장, 2장의 메이저 텍스트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 본문들이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마이너 텍스트, 뭐 에디셔널 텍스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가장 초기에 메칸 피어리다 그래가지고 그 610년에 모함마드가 히라산에서 어떤 꾸란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623년에 히즈라 해가지고 메디나로 이주에 가기 전까지가
메칸 시대거든요. 이 메칸 시대가 이제 가장 초기 시대고 그 이후에 메칸 세컨드 메 그 third 메칸 시대가 있고 또 메디나 시대가 있는데 메디나로 이주해 가지고는 그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이슬람 역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디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세 개의 유대인 부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이 메디나로 가서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가서 보호받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성경하고 다른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계시들을 이야기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나 시대에 있었던 계시들을 보면은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적개심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기독교인을 죽여라 뭐 유대인을 죽여라 하는 얘기들이 보면은 이 그 메디나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개의 주요 텍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 텍스트 엘리먼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관한 이야기 요소를 성경과 꾸란을 비교해가지고요 전체를 해보니까 한 35개의 모티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쭉 구분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요. 근데 꾸란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아담 창조 계획 그게 2장에 가서 가장 마지막에 가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게 제일 처음 계시가 있었던 계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시인데 계시가 보면은 앞에 없었던 것을 자꾸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꾸란 계시의 특징입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몇 가지 가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아랍 세계는 구전 문화였습니다. 문자가 없는 8세기까지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이 태동되던 7세기만 해도 구전 문화였는데 이 구전 문화이다 보니까 여러분 구전 문화는 모여 앉아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전수해가지고 우리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모여 앉아서 어떤 그런 그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고요. 또 보면은 중간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없었던 내용을 자꾸 추가해 가는데 이것이 이제 구전 그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그 영문학을 공부할 때 유명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문학적으로 보면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원본을 찾아갈 때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은요 부가적인 스토리가 없는 가장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찾아가면 그게 원본이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꾸 후대에 붙여진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문서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꾸란도 보면 이 구전 문화에서 자꾸 이야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이야기 엘리먼트는 17개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꾸란에 나와 있는 엘리먼트가 몇 개 되나요? 네. 35-17을 하면 되니까 예, 한 18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체 35개 중에서 이제 조금씩 애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추가되면서 35개를 구성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이 메이저 텍스트가 한 40에서 50%, 한 절반 정도 이야기들을 늘 담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러티브 그 이론에서 보면 전체 스토리의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뼈대가 있고 그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전형적인 구전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꾸란에 나와 있는 아담 이야기를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꾸란을 해석하는 주석집들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꾸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무하마드의 사촌인 이븐 아븐이 아니고 네. 이븐 아빠스와 동행자였던 이븐 마수드가 그러니까 7세기 경인데요. 여자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이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잠에 빠졌고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여인이 머리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분 아빠스가 그럼 왜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녀가 생명을 가진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야가 생명인데 생명을 가진 것으로 창조되어서 하와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꾸란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아담의 내러티브를 자꾸 설명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7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그 무슬림 공동체를 보면은요, 꾸란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보면 8세기경이죠. 문납이라고 하는 그 와합 문납이라고 하는 분이 꾸란을 주해하면서 역시 꾸란에 없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블리스 사단이 뱀을 떠나 과일을 집어들었다. 이것을 하와에게서 가져가 얼마나 달콤한 향기가 나는지 맛이 좋은지 빛깔이 아름다운지를 말했다. 하와는 이 과일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아담에게 말했다. 그 역시 과일을 먹었다.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되었던 땅을 저주해서 과일이 가시가 되게 하셨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해서 출산의 고통과 위험을 더해줬다. 뱀은 이블리스가 들어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다리를 잃게 되었고 배로 기어다니며 흙에서 먹고 아담의 후예와 원수가 되게 되었다. 뱀은 이 후손들을 대면할 때마다 뒤꿈치를 물려고 할 것이고 그들은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꾸란을 설명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꾸란은 성경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텍스트였습니다. 9세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9세기 이후에 꾸란 해석에 성경이 배제되기 시작한 이유는요, 제가 아마 둘째 시간에 그 역사를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십자군 전쟁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적대감으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를 배제하면서, 특별히 이제 근대가 더 심했죠. 이 그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이 제국주의 반 그 독립운동의 가장 기조가 반기독교 운동, 기독교를 배척하는 게 곧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제한 성경 해석, 그것이 사실 19세기에 오늘날의 이런 IS나 알카에다나 이런 폭력적인 과격한 무슬림 집단이 등장하는 데 배경이 된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형제단의 어떤 정신적인 기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무슬림들에게요, 꾸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신학적으로, 그러면 무슬림 세계에는 어떤 집단 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담이 과연 선지자인가를 가지고 막 연구하다가 성경이 아담을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앞에 읽지 않고 지나갔지만 3세기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기독교 교부가 있는데요, 이 그 교부의 그 서신을 보다가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아담을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선지자라고 얘기한 건 무슬림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교부가 먼저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아담을 선지자라고 얘기했는가 고민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 아담이 예언했던, 뭐 아담이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듣도록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프로토 유앙겔리온,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원시 복음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어떤 그 사단의 그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런 어떤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 그래서 제가 연대표를 쭉 만들어 봤는데, 이 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담이 130세에 셋이 태어난 겁니다. 아담이 235세에 에노스가 태어났고요, 아담이 325세에 게난이 태어났고, 아담이 685세에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그럼 잘 아시는 대로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아담이 892세에 라멕이 태어났는데,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이 라멕이 52세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이전의 모든 인류가요, 아담과 한 시대,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이야기는요, 아담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담을 통해서 그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던, 천년 동안 공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모세 시대 때까지 증거되어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면 아담은 훌륭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을 어떤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담의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 꾸란에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아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 에녹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23명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23명 다 공부하고 30주가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아담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단계에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전도법,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이 제가 지금 한 두 달 뒤면 올 것 같아요. 그 온유한 답변이라고 하는 책,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골든 니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젠틀 앤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이게 19세기에 기독교를 공격한 어떤 한 그 무슬림 법학자에 대한 대변 글로서 이제 쓰셨는데, 그 마지막 4장, 6과에 이르는 4장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으셨습니다. 제가 콜스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이걸 좀 디벨롭 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무슬림을 대할 때 꾸란을 읽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선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무슬림들이랑 꾸란에 나온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꾸란을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을 가져가서 얘기해도 모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꾸란 안 읽어도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성경 안 읽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답변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은요, 그냥 예수님 한 번 소개받고 믿는 사람과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믿는 사람하고는요, 이건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선 보는 날 한 번 딱 만나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부부로. 대화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알아야 되고 듣고 대화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중세 이후에 성경을
모국어로, vernacular language로 모국어로 번역해서 읽히는 것을 어떤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의 가장 그 첫 번째 단계가 성경 번역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하는데,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도 모르는데 뭐 성경 읽어라,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사실 여기 지금 미주에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꾸란 읽힐 필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야 너 꾸란 좀 읽어봐 이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성경 갖다 주고 읽어봐 하셔도 되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성경 갖다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프로치하는 단계로 꾸란의 아담 이야기 읽어봤냐?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프로치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담이 왜 선지자인지를 꾸란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답이 없죠. 꾸란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기본적인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격 요건 하나는 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그 메시지 전달한 사람, 대언자, 그것이 선지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책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땅끝으로 가서 증거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선지자인지를 쭉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 조금 더 봐야 될 자료가 있는데, 꾸란에 여러분 보면은요, 꾸란 19장 4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서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진실한 예언자였음을 상기시키라. 그럼 성경 안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진실한 예언자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는 성서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성서 속에 있는 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19장 51절이죠. 5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서 속에 있는 대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적어도 여섯 번 꾸라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무슬림이면요, 성경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94절 지난주에 본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9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실로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진리가 이르렀나니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 무슬림 이전에 성서를 읽은 자들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이전에 읽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신 영상에서 그 무슬림 임맘이 내가 크리스찬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무슬림들도 성경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메시아닉 시크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셨어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언제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시고 나서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26절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고난받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 만났다. 아마 열두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70인의 제자 중에 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는데요, 어떻게 깨우치시냐면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나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하신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제자들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열두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글로바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열두 제자가 아니라 70인의 제자 중에 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들이 조금 더 관점입니다. 주요 관점인데, 아무튼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70인의 전도대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밝히 보여주실 때 그때 눈이 떠지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 무슬림들도요, 구약에 기록된 모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던진 어떤 메시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무슬림들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그 눈을 띄우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확신하고 성장 재생산이 어떤 면에서는 단계 단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그것이 오늘날의 전도 방법이, 전도한 사람이 끝까지 양육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만 해놓고.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게 뭐 단계가 거의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 받자마자 전도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형제를 불러오고, 아무튼 예수님은 3년 동안 양육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만드신,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나중에 가 있더라고요. 양육해가지고 전도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 전도 역사를 쭉 보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19세기에 찰스 핀이나 이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전도할 때는요, 집회를 하게 되면 인콰이어리 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면은 그 인콰이어리 룸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신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다시 헌신하고 고백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고 전도받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20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왜냐하면 배에 실어가지고 전쟁터에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이 상륙하기도 전에 뭐 총 맞고 포 맞고 죽어가게, 군인들이 죽어가니까 이 내비게이터 이런 어떤 선교단체들 혹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일단 군인으로 징집돼가지고 배 타고 도착하기 전에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이 보급되면서 캠퍼스 사역으로 전달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만 전달하는 전도 방법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후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슬림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23명의 선지자를 29주 동안 쭉 공부하면서 그거 1대1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공부시키면 논란이 되고 토론이 되는데 그래서 1대1 관계를 깊이 하면서 이것도 JMS에서 배운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단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정말 무슬림 안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슬림이 볼 때는 이단 우리가 볼 때는 뭐 메시아닉 주처럼 혹시 메시아닉 무슬림이 가능하다면 정말 예수 믿는 무슬림들이 나올 수 있다면은요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공동체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론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한 1, 2분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배웠는데 뭐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자도 나눠드렸지만 Loving Muslim through prayer 우리가 무슬림을 기도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무슬림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이슬람 세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지금 전쟁이나 테러나 고통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평화 그런 화목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난 몇 주간 우리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런 인종 갈등, 인종 차별 또 이런 피살로 인한 많은 유가족들이 지금 또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또 6주 동안 우리가 이슬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리겠지만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이 무슬림들을 우리 가슴으로 품고 기도로 품어서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슬람 세계에 또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선교 헌신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흩어진 많은 또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또 훈련받지 못하고 또 아무런 툴도 공급받지 못한 채 나아가서 열심히 수고하며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정말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북미주 몇 주간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인종차별과 갈등과 또 증오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화목이 되시며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다고 하는 또 이런 성도들의 간증과 또 선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죄와 또 만연한 하나님 이런 죄와 타협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정말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주간 우리가 또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우리 베델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선교의 정말 장벽인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헌신된 일꾼들 보내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무슬림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배출하고 또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축복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까지 정말 어떻게 무슬림을 이해해야 될지, 또 바라보아야 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또 막연한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정말 훈련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후원 교회들과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이 외롭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또 차별과 갈등과 이런 증오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하나님 또 이 정말 사회적인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또 유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깨어진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화목의 정말 중심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들이 일어나 또 그 삶으로 또 메시지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사회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또 침체되고 좌절하고 하나님 정말 목소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사회를 향해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